워쇼스키 남매가 한국에 왔을 때 맛집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오셨을 때 호텔 안에서만 거의 아침부터 아, 밤까지 계속 그 며칠 동안 프로모션 하느라고 한 장씩은 몇 번. 한 장씩? 예, 밤마다 한 장씩. 뭐래요? 너무 먹더니? 좋아하세요, 정말. 오. 너무 좋아하고 너무 환상적이고 막 인크레더블하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베를린에서 4개월 동안 영화를 찍고 네. 그리고 프로모션을 뭐 독일도 다니고 러시아도 네, 다니고 네. 미국도 가고 저는 거기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챙김을 많이 받았어요. 감독님들한테도 그렇고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딱 그 프로모션 할 때 게스트로 오시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이 막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막 레드카펫 행사도 그렇고 한국 우리 팬들은 열정적이잖아요. 예, 예. 막 열정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감독님들이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그, 이렇게 주인 같은 입장에서 그분들이 원래 형제였잖아요. 네. 형제였는데 이제 남매가 된 거잖아요. 네. 아, 내가 맞았었네 아까로. 맞아. 원래 형제였어. 네. 이렇게 전환하셨는데. 예. 예. 네. 어땠었어요? 저는 글쎄요,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라나를 봤기 때문에, 레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 그런 거. 그 전에 레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저에게 라나는 그냥 처음부터 라나고,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니, 저 같이 찍으신 배우들 보면 다 이게, 그 만나셨죠? 어머, 톰 행크스? 네, 같이 찍었죠. 네, 아까 톰 행크스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휴 그랜트. 아, 정말 궁금한 게 휴 그랜트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되게 그 젠틀하고 그런 이미지로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식 저에게는... 영어로 딱 쓰면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너무 잘하신다. 말하면서 네. 어?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휴 그랜트 씨는 정말 그 노팅힐. 나우 노팅힐. 노팅힐이랑 그런 아주 감미롭고 뭔가 부드러운 그런 러브액츄얼리에서도 대통령 역할로 나왔을 때 네,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개구장이세요. 아 그래요? 신사답지 네. 않고 이렇게 막 일단 네, 이 영화에서 이제 휴 그랜트 씨가 나오는 장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그 동안에 봤던 역할이 휴 그랜트 아니에요? 네, 약간 이번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1인 다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1인 6역을 하셨는데 아마 못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 장면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 한 번 영화에서 영화 속의 캐릭터가 그 살인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이미지가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살인데요? 나쁜 거 되게 많이 해요. 이 영화에서. 좀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개구쟁이시고 제가 막 그 소품 사진 같은 거에 막 이렇게 피 같은 거 나오는 예, 피 나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인 장면 이런 걸 찍을 때 제가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내가 죽였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귀여우세요. 재미있으시구나. 네. 몇 살이에요 휴 그랜트? 휴 그랜트 몇 살이에요? 몇 살이시지? 여쭤본 적이 없어가지고. 배두나 씨가 망원 연예인에 꼈다고 이 얼굴로 30년 사니까 지겹다. 아, 뭐 이딴 말씀을 하셨다는데 본인 얼굴에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배두나 씨는 그냥 자연인이잖아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얼굴이 지겹다는 게 아니었고 그 어떤 거였냐면 저희 영화에서 제가 특수분장을 되게 많이 해요. 1인 다역을 하니까 제가 서양인으로도 나오고 또 멕시칸 여자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역할을 맡다 보니까 변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30여 년을 그러니까 거울을 맨날 보면서 거울에서 똑같은 얼굴을 네. 계속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지겹다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데 그것이 좀 그런데 특수분장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재밌더라 이런 얘기를 근데 했는데 뒤에 얘기 빼놓고 이제 앞에 얘기만 기사를 네, 나가는 그러니까. 거지 뭐. 이렇게 얼굴이 막 바뀌면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그 인생에 살면서 한 네 번의 기회를 주는 거야. 사람한테. 자기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근데 되돌아갈 수는 없어. 아, 그건 좀. 그건 좀 별로죠. 네, 그건 좀 별로예요. 예. 네. 네. 저는 제 얼굴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뭐 특출난 미인이 아니다, 뭐 너무 개성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겹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 우리는 우리 머리가 거. 지겨워요. 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겨워요 이 머리. 네? 무거워요. 목 디스크 있어요. 야, 진짜 목 디스크가 있어. 아. 지금 딱 느낀 건데요. 되게 신기하게 지금 팬클럽이 와 있는데 네. 다 여성분들이에요. 아, 그러게. 예. 네. 약간 볼시한 매력인다. 아니요. 이거 당신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참 희한해요. 어, 남자 팬들이 많이 쓸만한데 막 그리고 이분 오셔가지고 우린 쳐다도 안 보고 본인 사진을 막 찍고 있으니까 우리 기분이 나빠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희한하다. 아 근데 저희 그 방송에 이렇게 영화 홍보하시려고 많은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팬클럽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팬클럽은 굉장히 고용하신 건 아니죠?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 제가 외국에 이제 이번에 나가서 더 느꼈던 건데 네. 그 지원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 네. 팬들이. 그러니까, 네, 저에게 느끼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배우들은 저는 배우들은 좀 가수랑 아니면 이렇게 무대에 직접 쓰시는 네. 분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콘서트 같은 건 안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건 알지만 잘 못 느끼는데 저희 팬 여러분들은 제가 되게 마음이 약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걸 알아서 저렇게 한 일화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티를 내는데요? 지금 이렇게 티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우 팬클럽이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네, 플랜카드를 수릉원들 두눌증 네, 그리고 저랑 굉장히 오래된 팬들이랑 한 10여 년? 어허. 네, 저 처음부터 저를 믿고 지켜봐 주는 분들 많아서 사실 나이도 좀 꽤 있어요, 잘 보면. 근데 그래서 이, 저 현수, 그 플랜카드 사실은 얼굴 가리게 용이에요. 그럼 다 가리고 있네요. 우리 팬클럽은 네. 더 나이 먹었어요. 네, 네 근데 다섯 명이 이제 모여 다니는데 다섯 명이 자기들끼리 술 먹어. 다섯 명. 그게 모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예. 네. 근데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와도 자기들끼리 술 먹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원주 공연이 있었는데 네. 자기네들끼리 바다 구경 가는데 잠깐 들렸대요. 아, 잠깐 들려고 음료수랑 뭐 피자 딱 들고 가더라고. 아 정말.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음료수랑 피자 이런 거. 그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걸 제가 그럼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럼요. 저 베를린에서 클라우드 아트라 촬영할 때는 아 누가 왔어요? 베를린까지? 오시지 못했고 소포가 왔어요. 뭘 한국 그랬어? 과자 같은 거. 와. 네, 한국 과자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놀랬겠다. 너무 놀래. 그러니까 네. 추우니까 담요 덮으라고 무릎 담요에 제 이름을 너무 자랑하고 막 다니고 제가 그 무릎 담요를 괜히 안 추운데도 괜히 계속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로 한국에서 그분들은 막 이런 게 안 와요? 네, 안 와요. 오, 그래요? 네. 몰라요. 뭐 개인적으로 오나 모르겠는데 저랑 자체 촬영했던 짐은 제가 무릎 담요 이렇게 뭐 과자 이런 거 한국 과자 팬들이 보내줬어 이러면은 너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하냐고. 그래서 자기는 전혀 이런 거 없다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오, 진짜. 네.